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해상 운송 배우셨는데요.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한국미래물류연구소 공동대표이자 인하대학교 물류전문대학원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백소라 교수입니다. 자, 여러분들께 중요한 팁 세 가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. 첫 번째, 처음 공부하실 때 영어도 같이 공부하세요. 국제물류로는 한국어도 많이 나오지만 영어도 많이 나오거든요. 그러니까 애초에 같이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. 두 번째, 기출문제 많이 풀어보세요. 자, 처음부터 아예 기출문제를 보고 공부를 하시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면 우리가 학습 유형 대충 파악할 수 있죠? 그래서 기출문제 먼저 풀어보고, 못 풀겠다 그러면 상관없어요. 그냥 보고 그 다음에 공부하기. 그다음에 세 번째, 전체 다 공부하실 필요 없어요, 여러분들. 시험에 나올 만한 것만 쪽쪽쪽 집어서 공부하시면 돼요. 그럼 여러분들 쉽게 합격하실 수 있겠습니다. 충격요법 하나 드릴 거예요. 세 가지 충격 준비했습니다. 첫 번째 충격. 자, 여러분들 합격을 언제까지 미루실 거예요? 그냥 올해 그냥 합격하시면 안 될까요? 그게 더 행복하지 않을까요? 그쵸? 두 번째, 물류관리사는 사법고시가 아니에요. 여러분들, 몇년 동안 공부하실 필요 없어요. 세 번째, 만약에 공부를 했는데 너무 어렵다, 떨어질 것 같다, 그러면 그냥 인강을 등록해서 공부하세요. 그리고 오래 끝내세요. 계속 공부하시지 마세요. 다른 사람들은 3개월 바싹 공부하고 합격하십니다. 분발하세요. 물류관리사는 각 과목마다 40문제 출제되는 거 아시죠? 그죠? 이 중에서 꽈락 면하시면 되는데요. 그럼 꽈락이 도대체 몇 문제를 맞춰야 되냐? 40문제 중에 16문제 맞추시면 돼요. 16문제 합격! 국제물류로는 크게 네 가지 카테고리로 구분할 수 있어요. 첫 번째, 무역. 두 번째, 해상. 세 번째, 항공. 네 번째, 복합운송. 이 중에서 여기 1, 2번 있죠? 뭐예요? 무역과 해상. 이 부분이 50% 이상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 먼저 공략해 주세요. 자, 방금 제가 첫 번째 무역에서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. 자, 그럼 무역에서 뭐가 나오냐? 자, 여러분들 다 받아 적으셔야 돼요.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께 올리겠습니다. 인코텀스 2020 버전 아시죠? 자, 그거 출제될 수밖에 없겠죠? 자, 근데 너무 많아. 그래서 어떤 걸 공부해야 되냐? 바로 나옵니다. FOB, CIF. 요건 기본이고요. 그 다음에 2020 버전에서 새로 생긴 조건이 있죠. 뭡니까? 바로 DPU입니다. 요거 또 나와요, 여러분들. 꼭 주의하세요. 그 다음에 신용장 공부하셔야 되죠. 신용장. 신용장 개념 알고, 그리고 신용장에서 자주 사용된 용어들이 있어요. 예를 들어서, 개설 의뢰인 영어로 applicant. 그리고 수익자. beneficiary 이런 거 있죠? 요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지 응용돼도 문제 풀수 있죠? 또한 클레임 관련돼서 중재 나올 수밖에 없죠? 중재 쭉 공부하시고요. 그거를 소송이랑 서로 비교하면서 푸셔야 돼요. 자, 제가 지금 뭐 말씀드렸냐? 정리합니다. CIF, FOB, 그다음에 DPU, 그다음에 신용장, 특히 용어 정리, 영어로. 세 번째. 중재랑 소송.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시험장 가시면 세 문제 실제 보실 겁니다. 세 문제 맞췄어요, 지금. 자, 그러면 이번에는 두 번째 챕터. 해상 운송입니다. 해상 운송 공부할 게 너무 많아. 너무 많아. 그죠? 그래도 제가 콕 집어 드릴게요. 정기선, 부정기선 비교하는 거. 첫 번째. 또뭐 나올까요? 해상 운송 운임 있습니다. 근데 그거 영어로 공부하셔야 돼요. 뭐? 예를 들어서 바프, 카프, 뭐 데드 프레이트.
FAK 이런 거 있죠? 그거 영어로 같이 학습을 해버리세요. 이거 또 나와요. 또 약속합니다. 내가 출제하는 건 아니지만. 그리고 세 번째, 해상 운송장이 나올 겁니다. BL. BL은 뭐 유가증권이고 뭐 유통 뭐 유가증권이고 그래서 뭐 유통이 가능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. 유가증권 유통성이 있고 뭐 그다음에 선적 후에 발행 것이 효력이 있고 그런 거 있죠. 시리즈물로 쫙 있어요.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그거 공부하셔야죠. 그죠? 자, 그다음에 국제 해상 기구. 그 유명한 IMO. 그죠? 이 정도는 알아야 되겠지 않을까요?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정리합니다. 정기선, 부정기선. 또, 해상 운임의 종류. 아까 영어로 말씀드린 거 있죠? FAK, BAF, CAF 이런 거 공부. 그다음에 BL, IMO, 국제해상기구. 이거 하면 벌써 몇 문제 맞춰요? 네 문제. 자, 그다음에 여러분들, 해상보험. 중요하죠, 해상보험. 그럼 해상보험 뭐가 남아요? 자, 해상보험은 신약관, 구약관, 이렇게 구분되는 건 알고 계셔야 되겠죠? 근데 요거 가지고 시험에 나오지 않고, 각 약관별로 어떤 게 보장이 되고, 어떤 것이 보장이 안 되는지를 알고 계셔야 돼요. 특히, 시보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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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냐? 시보험이 출제하기가 제일 좋아요. 제일 까칠까칠해요. 그래서 출제자들은 이런 거 좋아합니다. 시보험, 시보험. 네. 자, 그 다음에 보험에서 사용되는 용어가 있어요. 피보험자, 영어로 insured 이런 거. 그 다음에 보험회사, 보험자, insurer 이런 거 있죠. 이런 기초적인 단어를 개념을 이해하고 영어로. 다음, 공동훼손이라고 있죠. 공동훼손, 공동훼손이라는 개념과 또 같이 연결해야 되는 내용이 있어요. 뭐예요? 바로 위부입니다. 위부 나오면 또뭐 나와요? 대위 나와야 돼요. 바로 이런 것도 영어로. 지금 말씀드린 부분 있죠? 그거 다 영어로도 다 나옵니다. 정리할게요. 자, 보험에서 뭐가 나온다? 약관별 면책이나 혹은 보장하는 범위. 두 번째는 보험에 관련된 영어 용어. 그죠? 또세 번째는 공동훼손, 위부, 대위 이런 거 있죠? 영어 단어와 개념 공부하시면 돼요. 지금 몇 문제 출제돼요? 세 문제. 자, 이번에는 항공운송입니다. 항공운송은 뭐가 나올까요? 운송장 나오겠죠? 근데 운송장만으로 하기에는 내용이 너무 적어요. 그 뭐라는 게 같이 나오겠어요? 해상운송장 있죠? 그거 해상운송장과 항공운송장을 비교하는 거. 이거 비교표, 여러분들 교재 보면 나오죠? 그거 공부해야죠. 이렇게 해서 한 문제 또 나오고, 그다음에 항공 운임 있죠. 운임 계산하는 거, 뭐 가로 세로 곱하기 나누기 6천 있죠. 그거 공부하셔야 되고요. 그다음에 항공 국제 기구가 있어요. 뭐가 있죠? 이카오, 아야타 이렇게 구분하는 거. 그래서 그럼 지금 뭐 말씀드렸어요? 다시 정리합니다. BL과 에어비비 비교하는 거 하나, 그리고 항공 운송 계산하는 거두 번째. 그다음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? 또 까먹으셨죠? 자, 이카오와 아이야타 아는 거. 이렇게 세 문제 출제. 자, 이번에는 복합 운송입니다. 복합 운송은 무엇일까요? 그게 문제가 나옵니다. 복합 운송의 정의, 그리고 왜 복합 운송이 가능하게 졌는지, 컨테이너 때문에. 땡큐 컨테이너. 그죠? 자,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복합 운송 루트가 나올 겁니다. 러시아, 중국, 그리고 또 뭐, 미국, 이런데 경유하는 복합운송 루트가 있어요. 그거 이름과, 그 다음에 그 루트의 성격, 그러니까 특징이 있어요. 특징. 그거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. 당연히 이 루트 이름은 영어겠죠. 그 다음에 세 번째, 복합운송하는 경우에 그 운송회사의 책임에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. 세 가지 있을 거예요. 그거 공부하셔야 돼요. 어느 경우에 복합운송회사가 책임을 지는지에 대한 원칙입니다. 자, 그럼 지금 몇개 말씀드렸습니까? 세 가지. 복합운송 특징, 그리고 루트들, 그리고 복합운송회사의 책임에 관련된 이슈. 세 가지. 짧은 강의지만 정말
시험에 나올 만한 것만 제가 지금 전해드렸어요, 여러분들. 이 영상 보시고 이거 공부 안 하시면 전 몰라요. 이거 공부하시면 반드시 합격하실 겁니다. 이거 위주로 먼저 공부를 해주세요. 자,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만 여러분들 다 맞춰도 10문제가 넘죠? 15문제 정도 되겠죠? 합격하실 수 있을 겁니다. 또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 영어로도 공부하시는 거 기억해 주세요. 자, 여러분들 기출문제 좀 필요하실 것 같은데요. 여러분들이 구하실 수 있으면 베스트죠. 근데 대부분 되게 급하게 문제를 구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. 자, 그래서 아주 좋은 정보 드릴게요. 기출문제를 쉽게 구하실 수 있는 방법 두 가지 있습니다. 자, 첫 번째. 신지원 에듀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기출문제 쫙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. 근데 만약에 가입하기 싫다! 그럼 이제 두 번째. 네이버 다들 아이디 있을 거예요. 그죠? 네이버 들어가세요. 그리고 카페 이름에서 한국미래물류연구소 찾아보세요. 한국미래물류연구소. 거기 찾으시면 저희 연구소가 나올 건데요. 거기 가입하시면 기출문제가 막 쏟아질 거예요. 거기서 다운받아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 공부하시다가 저랑 직접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것 같아요. 그죠? 아,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필요하시다. 그러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. 저희 네이버 카페에 방문해서 글, 질문 남기셔도 되고요. 혹은 저랑 직접 얘기하고 싶다. 근데 코로나 때문에 만날 수 없어요, 여러분들. 그러니까 어떡하냐? 인스타그램에서 제가 여러분들을 반기겠습니다. 인스타그램에서 소라 로지스 검색하시면 혹은 제 이름 검색하시면 제가 여러분들 두팔 벌려서 환영하고 있을 겁니다. 자, 그러면 우리 다시 어디서 만나요? 유튜브, 신지원, 네이버 카페 혹은 인스타그램 이런 데에서 자주 만나요, 여러분들. 여러분들이 합격할 때까지 파이어!